안녕하세요, 닥터리오입니다. 배운 덕질 고품격 주접 닥터리오와 함께하는 아이돌 이미지 분석. 오늘 그룹은요, 저희 게시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처음에는 다른 그룹이 독보적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해외에서 쫙 몰표가 왔어. 이분들 모두 구독은 해주실 거죠? 오늘 저희가 이미지 분석할 팀은 무려 56%의 득표를 차지한 에이티즈입니다. 36,000표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네. 구독자인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투표만 하고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저희 닥터리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무려 90% 이상은 구독을 하지 않은 채 보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시작할게요. 뮤비 하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싹 훑어보고 있는데 군무가 엄청 많고요, 대체로. 그러네요. 예. 좀 강렬해요, 느낌이. 네, 약간 좀 야성미 넘치는 듯한 느낌? 예. 다른 아이돌들이 밖에 화사하거나 아름답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이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하나로 모이는, 개성 넘치는 이미지. 이거 알잖아요? 대한민국 30, 40대 이상의 사람이라면 다 이거 다 알아. 거의 최고의 히트였죠. 나왔다. 아. 오리지널이 나오네. 너무 반갑더라고요, 되게. 뮤직비디오도 이분들이 워낙 그 칼군무가 딱딱 맞고 너무 멋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예. 자, 에이티즈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에이티즈 KQ 엔터테인먼트 소속 8인조 보이그룹입니다. A부터 Z까지 가운데 티네이지가 들어있어서 에이티즈, 10대들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멤버는요, 성화, 홍중, 윤호, 여상, 산, 민기, 우영, 종호. 데뷔 전 미국 연수기를 유튜브로 공개를 했대요. 그래서 데뷔 전부터 이미 화제를 몰고 갔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첫 번째 미니앨범 트레저와 해저광 더블 타이틀곡으로 데뷔를 했고요.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으로 Say My Name으로 빌보드 월드 차트 5위, 뮤직비디오 조회수 1000만 돌파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데뷔 1주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일이래요. 모든 게 다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떡잎이 탄탄한 그런 그룹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2019년 북미 투어, 유럽 투어 전속 매진 행렬, 2019년 6월 10일 세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웨이브 발매 후에 미국 RCA 레코드와 계약을 하셨고요. 이 웨이브는 박덕종 원장님께서 수술방에서 수술하시면서 즐겨 듣는 곡이라고 하십니다. 하쿠나 마타타요. MTV 유럽 뮤직 어워드 베스트 코리안 액트 부문을 수상하며 글로벌 퍼포먼스 아이돌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진행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네. 코로나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5월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때 실시간 시청자 수가 무려 13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와, 서버가 다운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7월 29일 발매된 다섯 번째 미니 앨범은 미니 4집 초동 기록에 비해서 371%나 성장을 하며 자체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 앨범으로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6위,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9위, 이외에도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등 11개 국가 유튜브 데일리 차트 순위권에 들어갔고요. 공개 21시간 만에 뮤직비디오 조회수 1000만 뷰 달성으로 8월 27일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케이팝 뮤직비디오 랭킹 1위! 닥터리오 모든 영상의 뷰를 다 합해도 1000만 뷰가 안 될 것 같은데. 팬덤명은 18이니 뭐의 약자인지 아시겠죠, 느낌이? 80s? Destiny? 그쵸, 80s? Destiny? 진짜 이 팬덤분들 이름 짓는 거 생각하면 너무 아이디어가 기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저 문득 드는 생각이, 저희 닥터리오의 팬덤이 생기기가 쉽지 않겠지만 많이 생긴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닥티니? 죄송합니다. 에이티즈 그룹의 키워드는 글로벌 퍼포먼스 돌, 마라맛 아이돌. 이게 뭔가 강렬한 맛이다. 네네네. 그래서 마라티즈라고 퍼포먼스 맛집, 과몰입 티즈, 큐티즈, 세계관, 이렇게 네. 키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에이티즈 간단한 소개 드렸고요. 그룹 멤버 한 분 한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네. 오늘은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이게 네. 뽑기한다 그래서 여기 멤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써 있어서 저희가 제비뽑기 해서 그 순서대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애 멤버가 1편에 나올지 아니면은 2-3주 뒤에 3편에 나올지 궁금하시라고. 하쿠나 마타타. 네. 영어 첫 번째 소개해드릴 멤버는 종호. 종호. 오, 막내. 종호. 막내부터. 자, 선택된 멤버 종호, 본명 최종호, 2000년 10월 12일생. 이제 다 2000년생들이에요. 키는 176cm, 체중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메인 보컬이시고요. 별명은 메보 폭고, 매력적인 보이스 폭풍 고음.
부럽다. 아 진짜 과즙기 사과 브레이커. 아 악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쫑 힘종어 쫑 이런 거는 종자가 이름이 들어가면 많이 불리는 별명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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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이렇게 많이 들어죠. 네, 네. 떡처럼. 네. 쭌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보통 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 명창하리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라고 하는데 노래를 잘 부르는 곰돌이다 이런 네. 뜻인가요? 아. 그래서 또 별명이 작은 곰돌. 그리고 인간 각도기 모든 셀카의 각도가 같다고. 얼짱 각도 있잖아요. 네, 이 네. 각도가 있어요. 딱 팔 딱 뻗으면 딱 그 각도 아. 나오는 거죠. 종호 씨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 곰돌이 같은 느낌이 있네. 약간 동글동글한 호감형 느낌? 근데 섞였어요. 이 사진은 되게 귀여운데 가운데 사진 보면 이 아이돌들의 가장 필수템이죠. 이 강렬한 턱선에서 나오는 카리스마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은 이미지 완전 다르죠, 느낌이. 그렇죠, 완전 뭐가 옷을... 차이일 것 같아요? 일단은 표정이죠. 표정. 웃을 때, 무표정일 때. 눈빛. 맞아, 눈빛. 눈빛. 네. 지금 왼쪽에 귀여운 사진은 딱 눈만 봐도 약간 웃는 듯 마는 네. 듯한 느낌이지만 굉장히 귀여운. 근데 오른쪽은 반면에 강렬한 카리스마의 네. 느낌이 나는 게 눈빛에서 흰자가 보이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눈을 약간 좀 살짝 크게 뜨면서 굉장히 강한 느낌 나오고 약간 웃으면서 눈이 살짝 작아지면서 귀여운 느낌. 턱라인 뭐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동글동글한 그런 요소들도 좀 있고 눈웃음이나 이런 거를 많이 웃다 보니까 더 귀엽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하리보 젤리의 입술이 어떻게 생긴지 본 적 있으세요? 그 젤리의 입술까지 생긴다?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하리보 젤리 입술이 달려있다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치 맞아. 그렇죠. 그럼 좀 어울릴 것 같아. 쫀득쫀득한 느낌이 네. 입술이 그런 느낌? 쫀쫀한 느낌. 네. 아. 귀여운 느낌. 귀여운. 옆으로 길지는 않고 적당하지만은 약간 볼륨감이 아주 네. 도톰한 느낌. 네. 그게 이분의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 각도기라고 별명이 있었잖아요. 셀카의 각도가 똑같다. 지금 여러 사진을 모아놨는데 보니까 아 그렇네. 오른손으로 찍을 때는 약간 아래로 왼손으로 찍을 때는 약간 위로 찍나 봐요. 이게 제일 잘 나와서 이렇게 찍으시네. 다른 각도에서 찍어도 되게 잘생기시고 미남이시거든요. 근데 굳이 이 각도로 계속 찍어요. 그게 편하게 있나 봐요. 보면 아. 닥터 시완도 셀카 보면 다 거의 비슷한 방향. 맞아요. 네. 아 이거 그 습관이신가 보다 그러면. 근데 이분 이마 정말 이쁜데요. 저는 예쁜데. 이마를 깠을 때 훤칠하게 멋있는 이마를 좋아해요. 되게 부러워하고. 많이 굴곡지지 않고 네.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때문에 사실은 더 그래 보이는 거거든요. 저희는 보면은 약간 눈썹이가 좀 튀어나와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이마가 약간 덜해요. 비율도 그렇고 약간 곡선도 그렇고 미남형 이마예요. 네. 그리고 또 이분이 사과를 으깰 정도로 악력이 굉장히 세다고 하잖아요. 이마 모양과 달리 얼굴에는 힘을 감추고 있어요. 네. 아, 얼굴로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오! 저분은 근데 차력사 출신인데? 어마어마한데? 웃는 모습이 되게 애기 같아요. 여러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애기 같을까 웃는 게. 치아가 물론 확대해서 보니까 약간 작은 것 같네요. 보통 약간 직사각형이잖아요. 약간 정사각형에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죠? 어, 딱 그러니까 자일리톨 이빨 같은 네. 이렇게 딱딱 이렇게 귀여운 정사각형. 그게 더 귀여운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준다. 네네. 어.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이제. 짠! 제가 뽑은 분은 홍중입니다. 홍중. 네, 홍중. 본명 김홍중. 1998년 11월 7일생. 키 172에 체중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체중을 안 드시나 봐요. 컨디션 좋은 날 172는 뭐죠? 원래 키도 그날그날 변해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리더십니다. 랩 작곡 담당하고 계시고요. 프로듀싱 능력이 아주 뛰어나시다고 해요. 하네, 이런 분들 정말 부러워요. 네. 보면은 그래서 본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사회적 캠페인 뭐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나는 항상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폴리시드맨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는 되게 팬들 여러분들이나 뭐 모두에게 봤을 때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돌로서 퍼포먼스도 뛰어나지만 이 지적 능력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프로듀싱 능력이라든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굉장히 성숙해 있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훌륭한데. 네. 그렇죠. 이분 별명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홍이, 중, 홍리다, 홍토벤. 베토벤과 네. 홍중을 섞었나 봐요. 홍리다는 뭐예요? 이게 리다라는 별명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룹의 리더인 분들이죠. 그리고 미니언, 미니홍즈, 미국 연수기 당시에 미니언즈처럼 입은 모습을 보고 지어진 별명이라고 해요. 김딸기, 데뷔 전 미니 3집 당시에 했던 빨간 머리. 아, 빨간 머리가 찰떡같이 어울렸다고 한번 이따 살펴볼게요. 사진을 보면은 되게 컬러풀한 헤어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다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다 잘 어울리시는 거. 어떻게 보면은 약간 GD 같은 느낌? 약간 그런 패션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새로운 시도, 선도적인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다 잘 어울리는 홍중 씨 한번 살펴볼게요. 머리 색깔이 변화무쌍하세요. 저는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하지? 약간
애쉬 그레이. 애쉬 그레이. 이 색깔 마음에 든다. 저 며칠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유지하려면 되게 힘들다고. 그리고 아우 이 파란색 머리도 괜찮은데? 약간 뭐 패션 잡지 모델 같은데. 네. 빨간 머리도 있고. 네. 아 이거는 거의 초록색인가요? 그렇다고 검은색이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키 큰 아이돌에 비해서 아주 장신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비율이 너무 좋으시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여기서 전신샷 여기 있네요. 네, 전신샷에 보면 다리가 기네요. 몸 전체는 이따만한데 얼굴이 요만하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비율 좋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얼굴, 네네. 떡벌어진 어깨. 이 두 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얼굴부터 작아야 돼. 그게 또 잘생겨요. 홍중 씨를 보니까 진짜 약간 날렵한 느낌이 확 나네요. 차이가 확 명확한 것 같아. 턱선도 굉장히 날렵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본인의 자신감 있는 부위를 속눈썹이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눈썹이 아니고 속눈썹입니다. 한번 네, 속눈썹이라고 하는데 사진 넘겨보시면은 눈썹을 이렇게 싹 스크래치. 예, 예, 예. 저렇게 해갖고 되게 인상적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진짜 나온 거. 예, 예. 저것도 되게 패셔너블 하다. 저게 어울리네.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콧구멍이 커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 딱 입 벌리고 크게 발성할 때 느낌의 콧구멍도 꽤 크시거든요. 근데 보통 콧구멍이 크다 하면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게 눈 크기하고 서로 비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있다면 큰데 콧구멍도 크다 그러면은 비율이 딱 맞는 거지. 또 보이는 게 입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큰데요. 눈, 코, 입이 다 커요. 아, 그런데 입이 네. 이분은 이렇게 좌우로 상당히 긴 입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얼굴의 폭이 정말로 작아.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얼굴이 진짜 작거든요. 날카로운 느낌이 눈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끝에가 거의 눈꼬리인데요. 눈 진짜 크다. 특히 이 사진 보면 만화 캐릭터 그릴 때 보면 얼굴은 작은데 눈 이렇게 크게 그리잖아요. 그런 느낌까지도 들나. 그쵸. 눈 안에 물방울 세 개가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 보이네. 눈 안에 물방울이 이거는 지금. 우리 이분이 변화 못상한 이 헤어 컬러 중에서 무슨 색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아까 봤던 애쉬 그레이 이 컬러 딱 찰떡. 어려운 색깔이네요. 네. 저는 이건 무슨 색이라고 해요? 완전 빨간 게 아니라 그거랑 검은 머리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파란색. 파란색이 보면 분위기 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10만 축하 기념으로 파란색 머리 한번 하고 오시는 걸로.